주제 제목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우리 오빠 집은 어디? 저희 이제 제가 이 저희 나라 지도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지역별로 미남들을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잘생긴 우리나라 배우들이 많죠. 이제 서울은 정통파 미남들이 많습니다. 장동건 씨, 뭐 정우성 씨가 많은데. 김태현 변호사님도 서울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서울입니다. 아, 사진 하나 옆에 찍어주시고 이런 거. 민망하네요. 예. 자, 인천 경기 갈까요? 인천 경기, 네. 아, 인천 경기도 많네요. 인천 경기는 좀 10대 팬심을 자극하는 이제 아이돌이나. 네. 요즘에 정말 뜨는 그런 스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살짝 밑으로 내려가보면 부산에는 사실상 오늘 부산 일반 남성들도 굉장히 이제 터프하고 그런 매력이 많잖아요. 여기도 역시 상남자 성격의 꽃미남 외모, 강동원 씨나 뭐 장혁 씨, 박혜진 씨 이렇게 자리를 하고. 아, 그렇군요. 장혁 씨를 보면 꽃미남 외모에 상남자. 네, 상남자니까. 그렇죠. 아, 그런 특징이 식스팩을 갖고 있고요. 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제 만능제주군의 이제 경남 울산 지역이 있습니다. 아나운서 하시다가 배우로 이제 전업하신 오상진 씨나 뭐 가수나 연기 다 하고 계신 서인국 씨도 있고요. 좀 광주 전남 쪽으로 가보면은 미소년 매력 갖고 있는 요즘 손호준 씨가 또 굉장히 약간 허당 매력을 보이면서 손호준 씨가 등장하잖아요. 이기광 씨도 있고요. 이제 미소년들이 많고. 강원도로 올라가 보면은 뭔가 이제 감자나 고구마가 생각이 나지만 감자 고구마와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원빈 씨나 김내원 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야, 네. 저기 하나가 빠졌는데 대구 경북에 뭐 유아인 씨 계신데. 예. 한 칸이 비네요 지금 옆에. 대구 경북 두 사람이. 하나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또 앵커 분이 또 대구 경북 아니십니까? 사진 하나 저기다가 딱 이렇게 해주시면 오늘 방송 좀 민망한 것 같은데. 네네. 자, 전수영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지역에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오빠는 어디? 저희 오빠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현석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 어디 여기 어디죠? 유현석 씨 경남 울산. 예.